민, 스파키 민입니다. 저번에 이거 불러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이 심각했죠.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노래예요. 이제 좀 비벼볼랑 말랑 이제 하는 건데 두 번째 영상입니다. 해볼게요.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킬 다 쏟아 부어야 해요. 완급 조절, 뭐 고음. 네가 사준 지갑 속을 채우고 네가 가던 식당을 예약하고 네가 앉던 자리에 네가 아닌 다른 사람과 어색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나. 너랑 했던 웃긴 얘기를 또 하고 기계처럼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겉으로는 웃지만 보기보단 즐겁지 않아 그 사람이 자꾸만 놀아 보여서 말도 안 되게 딴 사람을 만나고 말도 안 되게 딴 사람을 사랑해봐 내 사랑은 너 하나뿐인데 네가 아닌 사람과 웃고 있는 내가 싫다 네가 좋아하던 곳에 들러서 네가 좋아하던 옷을 고르고 네가 아닌 사람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날 내가 봐도 내 모습이 참 우스워 말도 안 되게 딴 사람을 만나고 말도 안 되게 딴 사람을 사랑해봐 내 사랑은 너 하나뿐인데 네가 아닌 사람과 웃고 있는 내가 싫다 내 속에서 눈물이 나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멀쩡한 척 웃고 있는 걸 이런 내 자신이 이토록 비겁한 내 자신이 진실 만큼 미치도록 싫은데 돌아와 너 내게 네가 필요해 미쳤다 해도 너 아니면 될 것 같아 내 가슴이 널 못 잊겠다는데 아직도 내 맘속에 사는 네가 보고 싶다 어우 숨차 아 이건 좀 힘들다 아. 저번에 불렀던 힘듦보다는 좀 덜 힘든데 뭐 소리 디테일은 아직은 좀 힘드네요 그걸 챙기는 건 그냥 어떻게든 음을 찍으려고 노력하는 정도? 연습 많이 하셔야겠어요 파이팅! 이 후반이 미쳤다 해도 브릿지 부분이 힘든데 미쳤다 해도 미쳤다 해도 너 아니면 될 것 같아 여기가 어렵고 그 내 가슴이 너 여기 청대 힘이 좀 들어갔던 것 같은데
내 가슴이 밑에 틀릴 만큼 만큼 미치도록 미치도록 싫은데. 여기 대야에서 좀 긁히는 소리 났고. 아 이거 어떻게 자 왜 이를 못 찾겠어. 내 가슴이 내 가슴이 너. 이게 조금 더 보가 복부하고 가슴팍에 조금 더 힘을 조금 더 줬어야 했어요. 왜냐면 여기 그 3옥타브 약간 찍는 부분이니까. 근데 중음하듯이 해버리니까 이제 압축이 안 되니까 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왔던 거지. 약간 요양관이라고. 요양관이 어디냐면 여기 천골 여기 그 골반 뒤쪽 꼬리뼈 그쪽으로 이제 힘을 보내주는 걸 좀 필요로 하는 건데. 내 가슴이 내 가슴이 나. 아 여기가 좀 턱에 힘이 야 불필요한 힘이 들어갔어. 내 가슴이 나. 여기가 좀 매끄럽지가 않네. 아 힘드네요. 아 아까 이제 이게 건반 눌러가면서 0옥타브 미부터 3옥타브 솔 라 물론 그거 한 번밖에 안 했지만 그 쭉 하고 연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어려워하는 구절을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. 이렇게 종이에다가 어려운 것만 골라서 좀 하고 그 다음에 노래 연습 이것까지 세 곡을 부른 거예요. 뭐 지치진 않았는데.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어려운 노래네 이거. 케이윌 근데 케이윌님 노래를 많이 커버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되게 이거 연습하기 중고음 연습하기 진짜 좋은 노래거든요. 이거랑 이제 그 다음에 뭐 가슴이 뛴다 그 다음에 네가 필요해 뭐 이거 대박이지 뭐.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. 우우우. 어 지금은 좀 되나? 된다. 저번에 이거 네가 필요해 우우우가 원래 안 됐거든. 그 우우에서 자꾸 목을 잡았는데 그냥 개방을 시켜서 그냥 후 놔버리듯이 우우를 하니까 이제 소리가 나오네.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아 이 노래는 아직은 좀 힘드네. 어렵고 힘들어요. 죽을 만큼 막 그런 건 아닌데 별로 땀도 안 나는 거 보면은 피지컬이 이제 좋아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좀 많이 부족하지만 연습을 계속해서 어떻게든 노래 한 곡당 틀리는 거 없이 부르는 그날까지. 그러니까 어김없이 탈출 뭐 어디에도 뭐 이런 노래들을 하나 안 틀리고 부르는 그날까지 예, 연습을 계속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 여러분들. 구독 부탁드릴게요.